상대를 존중해야 하면 겸손한다고 하는 건데 상대가 밉게 보이거나 아니면 존중이 안 될 때가 그럴 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력하자 상대를 대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가 미우면 상대를 대하지 마라. 내가 안 대하면 저 사람은 더 뭐 내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안 대하면 이상한 행동 안 해. 네가 자꾸 내를 대하니까 안 좋게 대하니까 자꾸 더 심해지는 거죠.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대하는 거거든요. 내 할 일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열중하세요. 열중하면요 자꾸 내 할 일을 찾아가 열중하잖아요. 저쪽에 고개 딱 들고 인상 쓰면 안 봐진다니까 저 사람이. 내기 바쁜데 뭐.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서 할 일을 찾아요. 붙어 있지만 조금 떨어지면서 할 일을 찾는 게라. 그리고 그걸 또 열심히 해야 할 게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하고 상대를 많이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서 나차가 내한테 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집단으로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내 에너지도 니한테 필요하고 니 에너지도 내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신경을 안 써버리면요 저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고갈이 돼. 사람이 밥만 먹고 에너지를 충당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사람의 이 기운 또 에너지로 우리가 먹고 지금 이 내 정신은 말이죠 상대의 기운 에너지를 먹고 일어서는 거고 육신은 말이죠 물질 이 영양분을 채워서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이게 육신도 이게 영양분만 먹었다고 기운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신의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와서 합해질 때 우리는 왕성해지는 거거든요. 몸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미울 때는 상대가 미우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려운 거죠. 내가 미워서 내가 접하기도 꺼꺼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니한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니한테 있지 저게 있지를 않아요. 답을 지금 찾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미운 것은 기본을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아 내가 썩낼 게 아니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우승안에 좀 해보면서 나도 좀 내를 짚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 보는 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많이 안 미우면서 한 번씩 볼 수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제 답이 찾아지갑니다.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바른 행동을 하면 답은 저절로 찾아져요. 여기다 갖다 대고 미운데도 안 미워하는 척하는 거 이건 바른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답이 꼬여들어가지 다 안 찾아진다. 가면 갈수록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게라 이게. 그럼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게 환상을 보기까지 해요. 꿈에 나타나갖고 막 내한테 막 이래. 아 이것도 섞여갖고 진짜로 내가 저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내 잘못을 빨리 알고 옆으로 돌아서고 이걸 관계를 안 하면서 내 시간을 가지면 조금 내가 미안해지면서 살살 돌려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 걸 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살살 온다니까. 왜? 지는 내한테 잘못 없으니까 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이 있으니까 못 가지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바르게 돌아가요, 이게. 조금 와지면서 또 나도 조금 풀어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가 조금씩 접해지는 게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차 한잔 할 때가 되면 내가 전에 사실 마음이 이래가 미안하다고. 내가 풀고 나니까 그만 개운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심했어요. 이 계산은 짓고도 풀거든. 그러니까 여기 겹합이 되는 게 뭐냐면, 3대 7의 법칙으로 지금 겹합된 거라, 내 잘못이 70%에서 내가 지금 더 깝깝했던 거고, 저게 잘못은 30% 있어갖고, 조금 그래도 지가 당하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그렇지만 저쪽에는 내를 마귀처럼 안 비거든요, 믿게. 나는 그렇게 비는데, 믿게 비는데, 저는 믿게 안 빈다면, 저게는 잘못이 30% 있는 것이고, 만일에 30%도 없다, 1%도 잘못이 없다, 그럼 내하고 인연으로 걸리지를 않아요. 깝깝한 상대로 만들어져서 안 걸린다니까. 저게도 30%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깝깝하다면 내 아픔이 70%니까 내 잘못이 70%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해갖고 30%만 정리를 해도 다가가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할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30%가 덜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빨리 알아지는 거죠. 정리가 돼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오를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 조금 거품이 꺼지고 나면 아주 우리가 이게 지금 지식인답게 무언가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차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게 된다. 지도 30% 나는 40% 요래 되니까. 아, 이거 차 한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70% 이상 차도 못 해요, 이게. 차 마시다가 그냥 막 시야를 쏟아부으시니까 3대 7의 법칙이 그래. 이게 이제 한 뭐 40%지 10%밖에 차이 안 나니까 차는 마실 수 있단 말이지. 차 안 쏟아부으시고. 먹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는 서로가 내가 인정하면서 뭔가를 하게 돼. 왜 노력한 게 있거든. 내가 쟤는 이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뭐 이래.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지가 많은 쪽이 풀어갖고 미안함이 나와줘야 저쪽에서가 30%짜리가 이해되고, 이제 내 것도 잘못을 알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프로가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한테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를 바르게 대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것들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 걸 고쳐야 내 앞길이 열려. 상대를 미워하면 네가 어려워지고 네가 하는 일이 안 돼요. 왜? 잘못 행기. 그죠? 그 똥낀기 썩낸다고. 응? 그 잘못 행기 지가 썩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네 앞길이 안 풀려. 저 사람은 안 풀리냐? 조금씩은 풀리가면서 하는데 니는 그렇게 안 풀리냐? 이걸 못 풀고 계속하죠. 계속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데서 꼬이갖고 딴 게 들고 때려버려. 그러고 안 풀려. 요게 거예요 이거 또. 이 사람이 안 폈다고 지금 여기서 안 맞은 게 아니고 여기서 꼬이가 있는 게 다른 데 걸으면서 지정신 아닌 거로 걸으면 다른 게 때려뿐다니까. 네가 손해란 말이에요. 풀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지식인은 내가 어려울 때는 내한테서 뭔가 찾아가면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푸니까는 어디 가서 그 뭐 신부한테도 가고 목사한테도 가고 내가 깝깝하니까 신임도 찾아가고 하는 거거든요. 무속인 찾아가니까 조상들이 성낸다 이 지랄 하고 치 아플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한다 이러면서 접근을 해갖고 차도 한잔하며 대화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쪽 돌배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절하지 말고 여기 선배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준 이분이 부처거든요. 이분이 불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절도 하려면 여기다 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내가 못 막으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누그러지게 풀어줘가지고 내가 가서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다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분이 오늘에 내 부처죠. 이렇게 정신지도자는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성부를 보려고 그러는 게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식한 놈들이 극하는 거고 지식인들은 돈을 벌려고 그걸 갖다가 물어보려고 찾아가고 뭔가 이익 보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이 환경을 푸는 방법을 이걸 좀 지혜를 얻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배 상대는 안 하지. 무엇이 부처인지를 알아야지. 조금 부처라도 오늘 내한테 부처 됐자면 그분이 조금 부처라도 부처 아닌가 봐.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나도 날로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가요?